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청량미 넘치는 레트로 감성을 아미들에게 선사해 심쿵을 유발했습니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를 전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친 팬들에게 희망과 힐링을 불어넣어주는 흥겨운 가사,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7인 7색 다채로운 매력도 보여주었는데요. 이 중 정국은 뮤직비디오 초반부터 강렬한 아우라를 풍기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국은 홀로 어두운 방에서 신발을 신고 우유를 마시는데요. 이후에 우유가 묻은 입술을 손으로 닦으며 시익하고 치명적인 미소를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정국은 리듬에 맞춰 간지나게 그루브를 타며 춤과 노래를 불러 남다른 흥을 자랑했습니다. 90년대 복고풍을 연상케 하는 청청 패션과 나팔바지에 체크무늬 재킷을 우월한 비주얼과 피지컬로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끼와 표정 연기로 발랄하면서도 섹시한 팔색조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또 정국의 수준급 영어 발음은 팬들 사이에서 단연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와, 정말 영어 발음 왜 이렇게 좋은 건지 너무 좋더라고요. 이를 본 팬들은 끼 대폭발했다, 정국이 첫 소절 듣자마자 소름, 공감됩니다. 첫 소절부터 정말 미쳤죠. 정국이 연기 너무 잘한다, 천국 갔다 왔어, 박자 쪼개면서 리듬 타는 것 좀 봐, 음색, 발음, 제스처, 미모, 노래 다 완벽하다, 심장 부여잡고 들었다, 영어 발음 완전 퍼펙트다, 진짜 팝 가수 데뷔하셔도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일 오후 1시 30분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의 월드와이드 트렌드 1위에는 다이너마이트 투데이, 2위에는 BTS 다이너마이트, 다음으로 정국이 3위에 오르며 전세계 뜨거운 반응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 뮤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나시죠? 이 도넛. 아, 멋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아미 사랑꾼다운 면모를 보이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1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네이버 브이라이브를 통해 신곡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코멘토리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 중 정국은 다이너마이트의 핫한 반응에 즐겁게 준비했는데 반응도 좋아서 기쁨이 배가 됐다 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라이브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정말 즐겁게 작업했고 노래가 나왔으니까 최대한 열심히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9월 10일에도 영화가 개봉이 되고 또 하반기 앨범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최대한 빨리 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라고 밝히며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저희가 빨리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첫 무대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열심히 연습해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국의 중국 팬클럽이 역대급 생일 광고 서포트를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전국의 중국 최대 팬클럽 전국 차이나가 공식 계정을 통해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생일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차이나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9월 1일 코엑스 미디어 타워 하루 200회, 8월 30일에서 9월 5일 코엑스 엑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 하루 100회, 8월 30일에서 9월 5일 코엑스 브랜드 에비뉴 플라인 미디어 하루 150회, 8월 21일에서 23일 코엑스 9to9 큐브 디지털 미디어 하루 100회, 8월 25일에서 9월 3일 코엑스 언더월드 파노라마 하루 90회에 송출되는 생일 광고 서포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한 차례 송출이 되었고 31일에도 진행 예정인 코엑스몰 K-POP 스퀘어에 하루 50회에 펼쳐지는 전국의 생일 광고도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서 전국 차이나는 9월 1일 오후 7시 30분 한강 드론 라이트쇼 생일 서포트를 9분에서 10분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팬 계정인 바이마이사이드는 전국의 생일을 맞이해 중국 윈난성 네 곳의 다리 건설에 전국의 이름으로 6만 위안 하나로 약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다리 건설 시 세우는 비석에는 전국의 본명인 전정국이 새겨져 을 인증했습니다. 와, 대박인데요. 한편 지난 21일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뮤직비디오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경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정확히 공개가 된 지 24시간 30분 만에 달성한 기록인데요. 엄청난 역대급 최고 기록이죠.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1억 뷰를 돌파한 26번째 뮤직비디오를 추가하면서 지난 6월 블랙스완 이후 한국 가수 최다 1억 뷰의 뮤직비디오 보유 기록을 두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앞서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시점에 동시
접속자 수 300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시청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공개 20여 분 만에 조회수 1000만 건을 넘기며 지난 2월 1시간 5분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한 온 기록을 경신, 자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 1시간 14분 만에 2000만 뷰, 3시간 만에 3000만 뷰를 넘기는 등 글로벌 아티스트다운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